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전자레인지 오븐 요리. 오늘의 간편 요리는 인절미 만들기입니다. 계량하기 쉽도록 종이컵 기준으로 정했습니다. 우선 전자레인지 용기에 찹쌀가루 2컵을 넣어주고 뜨거운 물 1컵 반을 넣고 반죽을 하는데요. 이때 물은 한 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넣으며 섞어주세요. 습식 찹쌀가루일 경우에는 물 1컵 정도 넣으면 되고 건식 찹쌀가루일 경우에는 물을 1컵 반에서 2컵 정도 넣어주면 된답니다. 이 정도 섞였다면 이제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아! 간을 안 했네요. 설탕 2스푼에 소금 반스푼 정도 넣고 섞어주세요. 익히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에요. 이제 뚜껑을 살짝 덮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주세요. 3분 후 반죽을 꺼내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2분 더 돌려줍니다. 짠! 이제 완성된 떡을 때려줄 거예요. 방망이가 있다면 찰지게 때려주고 없다면 그냥 섞어주세요. 이때 물을 묻히면 달라붙지 않게 도와준답니다. 괜히 때려도 보고 늘려도 보고 돌려도 봅니다. 이제 콩가루 한 컵을 쟁반에 붓고 완성된 떡을 올려서 모양을 잡아주세요. 콩가루 대신 미숫가루나 빵가루를 활용해도 맛있게 만들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원하는 크기로 썰어주세요. 집에서 인절미 만들기. 진짜 쉽죠? 방금 만든 거라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심심하다면 오늘은 인절미 만들기 어떠세요?